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토익에 몸담고 있는 토익 강사 조수진이자, 중국 칭다오, 여러분 맥주로 잘 알고 있는 칭다오, 칭다오 청도 지역에 있는 대원 학교의 국제부 영어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청도 시내입니다. 네. 청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웰슨 호텔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건물이 많아서 호텔도 있지만 아파트를 사용하는 그 층에 거주자와 또몇 층을 좀 빼서 이렇게 호텔로 또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나왔는데 이 방이 굉장히 독특한 게한 방에 이 코너, 그러니까 코너로 이제 저희 방을 받았는데 제가 예약할 때 사진을 좀 보고 솔직히 예약을 하긴 했습니다. 이방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연말 분위기여서 제가 또 얘기를 봐주세요. 이렇게 산타 신발을 좀 놓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방이 되게 독특한 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코너에 있습니다.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코너예요. 저기 코너고 저쪽은 쭉 이제 우리가 테라스라고 하는 방이 그곳을 좀튼 곳인 것 같은데 야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젯밤에 저쪽 밖에 있는 건물이 불을 다 켜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저는 아주 정신없이 자느라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체크아웃 하기 전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증거라도 좀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토익 12월 30일 있을 토익 시험의 후기를 좀 찍고 가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0일, 31일이 마지막인데 그 전날에 이제 토익 시험이 있다는 게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은 보통 좀 일찍 토익 시험을 치르는데 이번 연도는 마지막 일요일날 토익 시험을 좀 치른다는 게좀 특징입니다. 우리 대학생분들은 방학을 이제 맞이할 거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늘상 그렇죠. 토익을 회사 측에서 요구한다면 거의 뭐 새벽반이나 저녁반을 오고 가면서 그렇죠. 뭐 회식도 갔다 또 빠지고 또 아침에 또 회식이 힘들어서 수업을 또못 들어보시고 뭐 숙취도 안된 상태에서 수업도 들으시고 제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겪어봤는데 다들 열심히 사시고 힘들게 사십니다. 화이팅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내시고요. 취직이 안 되는 우리 학생들 될 겁니다. 네. 준비를 한 학생들이 좀 결국에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익 시험이라는 게한 만큼 나옵니다. 솔직한 점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저 먹으려고 뭐 꼼수를 부리던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통 이제 실전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점수대가 좀 낮으신 분들은 약간 제 수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제가 문제를 좀 선별했어요. 20문제 딱. 시험은 30문제인데요. 20문제 좀 어려운 문제만 선별해서 오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가 화면이 여기는 듀얼 모니터가 아니어서 한 화면만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보지 못하고 하니까요.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만 제가 주로 풀어드리죠. 자,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사짜리 완벽한 문장인데 뭘 넣어라 그러면 무조건 부사고요. 명사 앞에 빈칸이 형용사고 가끔 이제 명사 복합명사 문제가 나오는데 그 복합명사 문제는 제가 리스트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짜리도 출제가 되죠. 형용사가 앞에 있을 경우나 아니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짜리 그 다음에 앞에 관사 덜을 주고 전치사를 붙여놓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들은 좀 언급을 안 하고 갈 테니까요. 이런 문제들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빈칸이
위로 좀 올릴게요. 글씨가 좀잘 나와야 될 텐데, 네. 자, 제가 화면을 못 봐가지고 제 모습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할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of라는 전치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뭘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넣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를 위하여 for him 이러든가 아니면은 그에게 뭐 to him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쉽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a personal responsibility of 하고 뒤에 넣어야 될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힘이 아니라 his가 답이 되고요. a responsibility of his는 제가 이거를 항상 이제 문제 설명할 때좀 많이 빼먹지 않고 넣는데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는 어하고 my를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a friend of mine 이르지 a my frien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의 차이는 my friend은 특정인죠. 나의 친구. 하나의 친구는 a friend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긴 거죠. A friend of mine.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이 of의 의가 한번 들어가고요. 나의 것의 의가 한번더 들어가서 두 번의 이중이 돼서 이중 소유격이라는 그런 문법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ersonality. 자, 책임 업무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 그 다음 of, 소유격 대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유격 대명사 mine처럼 그의 것들 중에 하나의 personal, 개인적인 책임 업무.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또 이러실 것 같아요. 선생님, his는 소유격 아닙니까? 소유격 대명사도 같이 써요. his에 s를 더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his가 두 가지가 돼요.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잘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지 좀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갈게요. 자, 2번은 여러분 expand라는 동사를 여러 차례 시험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expand가 타동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타동사라는 거는 목적을 뒤에 붙이는데 보통 이제 장소를 뒤에 이렇게 써서 어떤 장소를 확장하다, 넓히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얘가 자동사도 있어요. 자동사가 expand strategically. 자, 이렇게 해서 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strategy를 확장할 순 없겠죠. 확장 대상이 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strategy가 오답이면서 strategically의 부사자리를 물었던 그런 expand가 여러분 기억이 나신다면 거꾸로 이 expand가 자타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The use of social media for advertising is 어쩌고 even though 양보 부사절 접속사죠. Traditional methods are still used. 자, 여기 still이 이 앞에 있는 although, even though하고 또 굉장히 어울림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부르세요. Even though 있다 뒤에 부사의 어휘, 그럼 still. 자, still이 있다 그 앞에는 양보. 양보라는 게 접속사 전치사가 다 되기 때문에 even though, although, though. 자, 이세 가지가 접속사고요. 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접속사라고 외우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도는 보통 이제 약간 말투가 구어체여서 앞에 잘안 쓰고 뒤에 쓰죠. 회화에서 I like it though. 나 근데 그거 좋아. 뭐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를 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Just by in spite of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 despite of로 실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담아놓으세요. Despite 하고 in spite of가 동격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 해석이 traditional methods가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이 여전히 사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for advertising 광고를 위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is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다겠어요? 어떻게 되어지다라는 쓰겠어요. 이건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이런 문제가 어렵죠. 이 보기는 문법처럼 구성이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해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시간도 끌고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분류해야 되는데 grammar 문법으로만 풀수 있다. 그다음에 vocabulary 자 이거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를 모르면 틀리게 되겠고요. vocabulary하고 grammar를 다 합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세 가지 분류에서 제가 네 가지 한 가지 더 붙이는데 어휘처럼 보이지만 어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고수들은 문제가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저수들은 어떻게 틀릴까? 어법이 안 돼서 틀림과 동시에 어법을 자꾸 해석을 하게 되니까 시간을 쓰면서 틀리게 되고요. 어휘는 어휘 해석이 안 되니까 또 틀리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처럼 어법만 봐서 틀리게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어법으로 풀수 있는 1, 2초짜리인데 어휘로 순진하게 접근해서 해석을 다또 하면서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어법을 어휘로 풀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를 끊는데 자, 이 문제를 제가 어휘로 해결하라고 말씀드린 이유 다시 들어갈게요. 자, the use as 이 사용이 확장이 되고 있다. 점점 계속 넓혀지고 있습니다. 최신 메서드가 여전히 사용되는 반면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일어나는 어떤 동시 동작과 같은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확대되다라는 사실보다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다의 해석이 더 어때요? 더 끌리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D가 답이 됨을 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이제 해석의 미묘한 차이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이 문과 쪽으로 좀 발달이 된 뇌를 가지고 있거나 그죠? 이런 문제는 틀리거나 아니면 이거나 이거나 또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러면은 약간 이과 쪽의 머리도 가지신 분들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묘한 의미의 차이는 이 뒤에 있는 얘가 좀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사용이 계속 점점 번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맞겠죠, 그렇죠? 어휘 문제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할 때 ETS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보니까요, 양보가 있으면 양보가 의미를 결정하는 굉장히 클루가 됩니다, 단서 인과관계, because 뭐 due to 이런 거. 또 역적 그러나를 또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목적 in order to 부정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게 답을 마지막 결정을 해주는 단서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좀 정답의 힘을 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좀 생각하시고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을 문제 출제 의도에 어떤 착안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계속할게요.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앞에가 일단 strategies가 있는데 inventory control and warehouse strategies be within 자, within이 되게 중요한 단서네요. 자, within the responsibilities 자, 뒤 전치사랑 같이 어울리는 자동사를 이제 풀어라는 문제 같은데요. Have 타동사죠. Cover 타동사고 mark 자, 이것도 좀 타동사의 느낌이 많고요. Fall within 자 fall도 자타가 다 됩니다. 떨어뜨리다 그러면은 타동사고 떨어지다 어디 범위 내에 존재한다 그렇게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fall behind 이렇게 외우세요. fall within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어떤 책임 업무 내에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다라는 뜻이 그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요 관용적인 표현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계속할게요. 자, 4번 문제는 ask라는 타동사가 앞에 있고요. 뒤에 절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제는 어휘가 아닌 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얘를 충분히 어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데, although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뭐가 가능하죠? 생략과 위치 동사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을 다 빼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ask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이 생략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이제 탈락. 앞에가 완전 문장이 와야 되니까 since 같은 이유에서 탈락. 자, both는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whether이 답이 됐고, 여기서의 whether은 명칭이 명사절 접속사예요. 보기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휘 문제처럼 보이는 구조지만 보기에 선택이 하지만 어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9번, 아 5번 갈게요. 자, 5번은 poorly가 있고 뒤가 시비, high speed, prisoner may be functioning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부사를 넣으라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부사가 절을 또 수반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으로 이거를 접근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어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3초, 5초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바로바로 풀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퍼즐을 좀 누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린터가 maybe functioning이 이렇게 뒤에 있고, 앞에 빈칸이면서 뒤에 poorly가 있다라는 게 되게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장 구조의 그 어순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뒤에가 이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poorly의 수식은 be functioning이 하고 있겠죠. High speed printer가 아마도 좀 function이라는 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작동을 아무리 잘 하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여전히 어떠하다. 그래서 역시 이제 양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스틸이 되는데, 자, 여기는 오도 이분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사를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However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no matter how를 들어보셨어요? 자,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라도 상관없이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How old are you? 여러분, 간단한 part 2. 나이를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이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는 유일한 단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how입니다. 그래서 how 뒤에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가 붙어지면 no matter how나 how가 답이 되는 그런 독특한 문제예요. 독특하다는 얘기는 어휘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어법으로 푸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을 계속 갈게요. is가 단서가 됩니다. 자, is가 동사이기 때문에 files가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files is 주어라면 or이 뒤에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문장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to 부정사가 이제 물론 주어도 될 수가 있는데 보통 뭐뭐하기 위하여의 뜻이 되겠고 maintenance가 명사인데 current client files 뒤 명명을 또 붙여요. 자, maintain은 동사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또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maintaining이 동명사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A하고 D를 놓고 싸우게 될 텐데, 이런 거예요.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되, 시제가 없는 준동사 찾기. 그러니까 A하고 D를 좁혀지는데, 파일,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 파일을 maintain,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is one of the regional sales representative's vital task. 그 지역의 영업사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to 부정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게 좋은 걸 선택하는지에 대한 또 고득점자들을 선별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어는 가벼워야지 좋을까요? 무거운 게 좋을까요? 주어는 빨리빨리 나오고 동사가 빨리 붙어야지 좋지. 주어가 너무 길면은 옛날에 글이 없었던 그 영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it, that 가짜 주어라는 it가 그렇게 해서 생겼죠. 자, 그래서 답이 d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미니멈 두 단어. 그렇죠. 미니멈 두 단어잖아. 응?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어인 maintaining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d가 답이 됐고, 자, 만약에 이게 없다면 답은 a가 될 수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60대 40. 뭐 시원한 100%의 오답과 시원한 100%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60대 40을 놓고 60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좀 필요한 문제였고요. 자, 7번 문제 갈게요.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B가 앞에 있고 뒤에가 PP를 넣으라는 타동사 수동태 어휘 문제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타동사 수동태 어휘 문제는 능동으로 바꿔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목적을 이렇게 이제 수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ecision을 until 언제까지로 어떻게 할 것이다가 decision이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efer 미루다. 자, 이게 답이에요. 그냥 제가 빨리 좀 말씀을 해버렸는데 reserve는 decision이 n인데 any 불특정 모두 다수를 나타내는데 모든 결정을 해결할 대상은 아니고 organize 계획 기획할 대상이 아니죠. agree는 얘는 자동사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gree decision이 아니고 그쵸? any decision을 언제까지 미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defer any decision until 자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defer이 미루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until하고 게 되면은 default이 답이 더잘 돼요. 자, 미루다가 이거 말고도 postpone이 있어요. put off 이것도 있고, put off 또 delay 이런 거 있죠. A를 언제까지로 미루다. 그래서 defer, postpone, put off, delay until B. 이거는 명사가 와도 되고 전치사가 가능도 하고 접속사 가능하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와도 괜찮고요. 됐죠? 자, 이거는 전치사로 사용이 됐네요. 뒤지 명사가 수반이 됐으니까. 자, 이거 by 안 됩니다. 여러분, until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by나 until, 까지까지 그랬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미룬다. 그런 해석을 하셔야지, 완료적인 by를 언제까지 계속 미루는 게 그때 끝나는 게 아니죠. 미루는 동작은 그때까지 쭉 미뤄지니까. 자, 8번 갈게요. 어휘 문제 역시, an offer. 자, 이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타동사의 어휘 문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단서가 됩니다. offer를 어떻게 하다 들어갈게요. commit. commit은 타동사인데 주로 이제 수동태로 많이 사용이 되죠. be committed to 이렇게 전치사 to고 to 정사 to가 아니고 어디에 전념하다. 자, assign은 누구에게 무엇을 할당하다.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요. 사용식으로. 자, displace는 이제 place가 어디에 놓다 두다 또 배치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제거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고 바꿔 놓다 옮기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extend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xtend는 기간을 연장하다로 많이 알고 있죠. deadline 같은 거 많이 붙이는데 이게 선사하다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다 사용식도 있어요. extend an offer 이럴 때 이제 삼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고 사용식을 extend somebody something 그럴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선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extend an invitation 이러면 초대장을 주다 이렇게 되고 extend him an invitation 그럼 그에게 초대장을 주다 또 이렇게 사용식이 가능합니다. offer이 제안 제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extend가 답이 되고 이건 어휘력이에요. 자, 9번 갈게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가 좀숨좀 돌리려고 5초 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이 문제는 데트가 바짝 붙어 있다라는 요 이유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어쇼라고 인쇼로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어쇼는 썸바디가 와야 돼요. 누구에게 대절 이하를 확신시키다 이런 거고 인쇼는 개런티하고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절을 확실하게 개런티하다, 보장하다. 그래서 뒤에 썸바디가 없기 때문에 인쇼링 데트 이하를 보장하는 거에 전념하다, 거기에 노력을 한다 이런 뜻으로 답이 SE가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그쵸? 네. 어려운 문제를 시험 전에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골라봤는데, 자, 20문제 오늘 30문제 아닌 20문제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0번 계속 갑니다. 자, 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품사라는 거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어휘로 푸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문장을 접하자마자 쉼표 있나 없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나 또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쉼표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쉼표가.
not 갈게 있다라는 게 어휘를 어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네. not work에요. does not work에요. do not work에요. do does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not work 이러진 않죠. 그렇죠? 자, whenever 이거는 그냥 제끼세요. 완전 문장이 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work for you 뭐 시간이 혹시라도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게 6에서 제가 갖고 온것 같아요. 8, 6, 5가 아닌 문장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네요. 그렇죠? 여기 소가 있어서 자, anywhere는 부사입니다. as well as는 얘는 상관 접속사예요. 앞뒤가 같은 게 오죠. not only a but also b랑 동격이에요. 자, should가 답입니다. 이게 가정법 미래 루트예요. 그렇지. 원래는 정치로 이거를 다시 배열을 하자면 그냥 생략할게요. 긴 거는 time, should, not, work, for, you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래도 시간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를 얘를 빼고 나서 자, if를 빠졌다라는 신호가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꾸로 도자 위치치. 그래서 도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라는 이게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원형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게 빠지는 거죠. 그죠? 워크가 또 원형이잖아요. 타임 만약에 주어를 할지라도 월스가 들어가겠지. 워크를 원형을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 도치의 D가 답이 되는 경우예요. 11번 계속합니다. 자, 어휘 문제 역시 앞에 A boost the largest of manufacturing plants in the region. 그 지역의 manufacturing plant의 가장 뭐를 자랑 삼아 여긴다 이런 뜻인데 가장 비중이 있는 어떤 집중 뭐 이런 뜻?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 어떤 노력에 대한 모임 뭐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뒤에 이그 manufacturing plant가 가장 큰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이제 여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manufacturing plant의 미팅이 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앞에 거를 붙이든 뒤에 거를 붙이든 조금 다 어색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집중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으면 좀 약간 문제가 좀 해결되기 힘들겠지만 이걸 좀 의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C가 됐고요. 자, 12번. 자, 이 문제는 rise가 앞에 있고 over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휘로 문제를 풀어라는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휘의 문제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합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게 뭔지를 일단 잡으시고요. 그 수식하는 단어와 붙여주시면 돼요. 어울림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profits. 자, 앞에 이 회사의 profits are expected to rise over the next 10 years. 향후 10년 동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혹은 이 뒤에 있는 전치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자, 이 뒤에 이제 향후 10년 동안 오를 게 어떻게 오를 것이냐. closely 철저하게 오른다. lately. 자, 이거는 최근에 오른다. 자, 이 recently나 lately는 현재 완료나 과거를 어울립니다. 자, cheaply. 자, 싸게. steadily. 자, 이게 답이에요. 꾸준히 오른다. 답이 D가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steadily 하고요. 그다음에 constantly. 자, 요거하고 차이점 아세요? constantly. 자, 요거의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늦었어요. has been late. 뭐 하는 거예요? for. seeking 이렇게 orders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이제 배송하는 거에 늦어왔다. 근데 꾸준히 늦어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빈칸이 들어가면 자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실래요? 꾸준히 늦어왔다. 괜찮네. 계속적으로 늦어왔다.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휘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두 개의 차이점 말씀드립니다. steadily는 뭐가 동반이 되냐면 변화가 좀 동반이 돼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던가 떨어지던가 이런 동사와 같이. 근데 얘는 마음이나 행동이 한결같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거는 행동으로 보셔야 되겠죠. 지각, 늦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늦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서플라이어스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런 문제가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커스터디가 답이고요. 여기 커스터디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13번. 자,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데, 여러분 또 어렵게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요. Drivers can stop and enjoy the scenery. 이렇게 돼 있고, 앞에가 roadway라고 해서 이제 대문자 표기니까 장소가 되는데요. at가 있습니다. 전치사 at. 자, at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전개대명사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후지라고 그랬어요. 후지는 앞에가 회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뒤에 명사 있으면 정답. 자, 뒤에 동사 있으면 주격 정답.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이 이제 나오는 게 가장 마지막인데 전치사가 있고 이렇게 빈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훔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가 사람이다.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훔이 답이 되고, 이와 같이 사물이다. 그러면은 답이 which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where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where하고 동격은 at which,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여기선 c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14번. 자, 이 문제 아까 maintaining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 is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단수란 얘기고요. probable competitor business.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문제 제가 기억이 나네요. businesses. 자, 뒤에 복수가 있었어요. 아까처럼. 아까 그 문제 비슷한 것처럼. 자, businesses가 주어라면 are이 답이 되겠고, 여기서도 추정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쉽네요. 이 business, 가능한 경쟁 업체를 선별하는 것은 C가 정답이에요. 동명사. 자, 됐죠? 만약에 이제 I라는 phi가 들어간다면, 선별된 가능한 경쟁 업체들이 are.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주어니까 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15번. Others and children. 자, 읽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역시 어휘력입니다. 여러분, 성실도 측정하는 문제가 관용구에서 나온다 그랬죠. A and B alike. 이거 외우세요. 그다음에 A하고 B가 반대되는 내용이 와요. A하고 B 함께라는 뜻으로서 adult 어른과 노소 함께, 노사 함께 그러면 employers and employees alike 뭐 이런 거. 그래서 답이 B가 답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관용구예요. 16번. 자, 이건 6에서 제가 좀 따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6를 5처럼 풀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2열이 뒤에 있어요. Association officials plan to. 자, 요게 이제 이 의미 자체가 투정사하는 걸 계획하다예요. To offer free tours of the sites they have worked on. 자, 대체 이제 생략된 건데, 이 officials들이 작업을 해왔던 그 장소에 무료 관람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특정 건물을 옛날식으로 복원을 했다 그랬고요. 그 건물에 대한 거에 무료 관람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올해, 자, A, every year, 매년. 자, 요두 개에서 이제 왔다 갔다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매년이면 동작이 빈도죠.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된다는 거. 자, 지스는 올해 이렇다라는 올해만 특정하게 할수 있는 그런 행동 여부가 관련성이 있겠죠. 자, 그럼 뭐가 답이 될까? 공원이 다 끝났다. 그래서 올해는 어소시에이션 그 관계자들이 투부정사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답이 A가 답이 됩니다. 자, 17번. 17번은 얘는 조금 함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 테스트를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A, B, E, C. 자, 이렇게 다 명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뒤가 형용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her이 앞에 있기 때문에 소유격이어서 여기 명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앞에, announce가 있습니다. 그녀의 투부정사 하려는 거를 발표했답니다. 설명.
설명, 보통 explanation about을 쓰고 intend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 추부정사라는 계획, 보통 이제 플랜을 많이 쓰는데 추부정사가 형용사 쪽 용법을 뒤에서 앞에 걸 수식하는데요. 자, intend, 의도, 계획, construction, 건설, idea, 그거 맞아요. 근데 idea이니까 안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유치하다는 얘기를 이래서 했어요. 그래서 답이 B가 답이 돼요. 자, 됐어요? 그래서 intend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바꿔도 좀할건 하고 가죠.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Intent 투부정사. 업무하려는 계획을 하다. 미래성이 있어서 투부정사 목적어 수반. 자, be intended, 그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있는 A가 투부정사 하려고 계획이 되다예요. 이거는 사, 물이 오지 사람이 올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have no intention of ing. 이럴 때는 intent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관용구입니다. 뭐뭐 하려는 의도가 없다. 자, 그래서 intend가 있는 상태에서 intention을 주면은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일 텐데 이 문제가 그랬어요. 네, have no intention이 답이 되면서 intend를 줬던 그런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자, 그래서 have no intention of ing. 자, 그다음에 intend가 같은 뜻이에요. intention하고 똑같은 뜻의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 18번, 19번, 20번 세 문제만 하면 끝이에요. 자, 힘내시고요. 자,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좀 붙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는 탈락시켜야 되겠죠. 이게 답이 되면 얘도 답이 될 텐데 접속부사 얘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자, instead 대신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달리 다른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8, 5에서 등장한 otherwise는 6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해야 되겠고. 자, but feedback from customers suggests.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에 힘을 실어주는 네 가지 역적, 양보, 인과, 목적이었죠. 근데 그러나 어떻다. 자, 앞에 내용까지 다 봅니다. Its remote control is comparable with the most television brand. 앞에 electronic이 얘기를 한답니다. Remote control. 그 회사의 리모컨트롤이 다른 TV 브랜드 제품하고 호환이 된다. 다른 TV 제품이어도 자기네들의 리모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feedback from customer. customer 고객들의 feedback 의견은 보여줍니다. 서비스가 제한하다가 아니에요. 달리 다른 식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고객들은 호환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19번. 자, 이 문제 어휘예요. 그쵸? 근데 제 눈에는 어법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over 때문에 그렇네. over. over이 있다라는 거는 자동사가 답이 되지 타동사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address는 두 개가 다 돼요. 연설하다, 하고 문제점들을 다루다 이런 뜻이 있고. 자, reside는 의장직을 삼다. present 아시죠? observe가 타동사죠. 탈락. evaluate 이거 두개 탈락. 자, 자타가 있는 예냐 아니면 예냐인데 해석을 좀 가볼까요? duris and 지금 and가 등위로 있으니까 앞에 있는 요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in the absence of 안 읽어도 되겠고, Leonardo DiCaprio가 아니에요. DiPardo. 자, the duties of. 자, 이것도 중요하네. 여기서 제가 좀 전체를 본 이유가 추측하다가 아니고요. The duties of commit a chair. commit 위원의 chair 의장직의 어떤 책임 업무를 맡았다야. 맡았다. 떠맡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떠맡기도 하고 last week planning meeting 지난주에 주 계획 회의 를 이끌었다 이런 뜻이 되죠. 거기서 사회를 맡았다. 그거를 리드했다. 그래서 preside라는 B가 답이 됩니다. preside over 그러면 외우세요. preside over 행사 이렇게 오면은 무엇에 사회를 맡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디서 연설을 했다면 그 장소에서니까 over는 또 맞지 않겠죠. address at meeting 이렇게 하든가 그럼 연설을 했으면. 자, 20번. 자, 어휘 문제네요.
winter bonuses for all employees. 앞에 주어가 okay, present. 자, present가 winter bonus를 주겠다라고 했대요. 자, 연말이니까 보너스 막 귀에 솔깃솔깃해요. 저희는 보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보너스가 뭐 방학이 보너스죠. 시간 자체가 보너스죠. 월급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reach 다다르다 도달하다 decide 결정하라 announce 알리다 발표하다 inform 자 이것도 알리다인데 얘는 somebody 사람과 somebody가 붙으니까 some이 나오네. 자 inform somebody 대절 이렇게 와요. 누구한테 무엇을 알리다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사물이 올 수가 없습니다. announce가 대절을 발표하다 아니면 명사를 알리다 이런 뜻이 되겠고 decide로 여러분 많이 하셨죠. 결정했다 보너스 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보너스는 물론 이제 결정하다라는 뜻이 자체가 보너스 주기로 그럼 보너스 어떻게 하기로 해이 중간 단계 추정서 들어가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뭐 주기로 하든지 아니면 보너스 연기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보너스를 뭐 줄이도록 했는지 결정 여부에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B가 오답이 됐고 자 보너스를 결정했다가 직접적인 명사를 목적으로 삼는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제가 너무 빨리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2018년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연말에는 많이 시험을 안 보세요. 예. 왜냐하면 막년에 많아서. 그래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시험을 치렀다는 얘기를 제가 시작에 좀 했는데, 이런 걸 기회 삼아, 명시생이 적으면 시험에 대한 배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박달이 될 수도 있고, 쪽박달이 될 수도 있고, 응시생이 적고 잘하는 애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쵸? 기말고사를 좀잘 보는 그런 고득점자들 학생들은 기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쵸? 이런 거를 또 알려드리면 또 이런 걸 또, 아, 기회 삼아 또 잘하는 학생들이 또확 시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하여간 11월 마지막에 있는 시험은 응시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만약에 10월 달 하셨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월은 어떨까요? 자, 1월 두 번, 2월 두번 있습니다. 자, 방학이 끝나는 2월에 마지막 시험에 응시생이 가장 많고 그때를 기다리며 칼을 가는 학생들이 많겠죠. 대학생들 특히 방학 때만 이제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2월을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기피하는 게좀 좋으실 것 같고요. 1월 달은 시험이 항상 어려워요. 매년의 시작은 이게 좀 장사를 좀 하려는 그런 제가 말 실수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네, 장사를 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셔서 1월 달은 항상 어렵게 시작해요. 토익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의미에서인지 학원을 좀 등록하라는 의미에서인지 자 1월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달이 만만하다라고 좀 보지 마시고요. 많은 응시생들이 모이는 1월과 2월, 자,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12월 마지막 마무리하는 달의 시험, 이거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수요일까지인가요? 목요일까지인가요? 수요일까지, 하여튼 신청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좀, 신청 기간을 많이 늘리더라고요. 시험 전날에 한 며칠 전까지. 그래서 시험이 아직 가능하니까, 제가 특강을 좀 일찍 올려드린 이유도 좀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이유에서 먼저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자, 여러분, I wish you good luck. 자, 시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Bye bye.